청명한 미소를 가진 이번에 행복한 여정을 떠나고 있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저 뭐 우리 스태프들이 앞으로 좀 바짝 다가오는 친구들이 좀 있죠. 네. 사실 저기 먼 발치에 떨어져서. 네. 자 일단 그 우리 더글로리 1 때 시즌 1 때 우리 그 정성희 씨가 나오고 예 우리 또 제작진이 더글로리 2에 맞춰서 우리 도현 씨를 꽤 오랜 전부터 저희가 섭외를 좀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그 올해 가장 바쁜 배우가 이제 이도현 씨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죠. 이게 지금 20대 남자 배우 중에 캐스팅 거의 그 1순위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들어오는 대본만 수십 편이라 그러던데. 조사를 했는데 맞죠. 뭐... 근데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예. 아니 그 저 뭐 일단은 화제작 더글로리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지요. 예. 이게 이제 시즌 2가 공개되는 날 접속자가 너무 동시 접속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서버에 오류가 날 정도로 그죠. 예. 아 난리였어요. 저도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예.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즌 2를. 이게 좀 처음에 이제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좀 어땠습니까? 그때가 이제 김은수 작가님 작품인데. 너한테 이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제가 김은숙 작가님 거를 제가 감히 그걸 해도 됩니까? 해서 이제 작가님을 이제 만나뵈러 갔었어요. 작가님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겁이 났었던 거죠. 제가 이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걱정들이 많았는데 작가님께서 그때 이제 뭐 망하더라도 나랑 같이 망하는 게 나을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내 작품으로 망하는 게 낫지 딴 데 가서 망하는 것보다 내 작품으로 망하는 게 나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저한테 좀 그때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시기인데 그때 좀 해결을 좀 많이 해주셨었어요. 자신감도 많이 복돋아 주셨었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되게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통화하시고 아 김숙 작가님? 뭐라고? 어머니 아니 가족 얘기하다가 저희 어머니랑 이제 동갑이시더라고요. 아 근데 또 이제 그럼 저 엄마한테 저 전화 좀 통화 한번 시켜드려도 돼요? 그래서 좋지 이래가지고 김은숙 작가님하고 어머님하고 통화할 정도로 대국신 패러디를 좀 했었어요. 했어요. 우리 조세파와 같이 기원에 오랜만에 오셨죠? 네 먹고 사느라 뭐해서 먹고 사는데요? 그냥 돈 드는 건 이짜 저짜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아이고. 으쌰으쌰요? 네. 다시. 보셨습니까? 봤죠. 예. 조동훈 봤죠. 예. 다른 거보다 우리 그 조동훈 때문에 제가 그날도 좀 화가 좀 많이 났었는데. 뭐 저보다도 이제 재석이 형이 워낙 또 싱크로율이 비슷하다. 아니 진짜 안 그래도 볼 때마다 아니 지금 선배님 진짜 제 안경 벗은 모습을 이제 그 도영 씨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도영 씨한테 안경을 씌워가지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지금 자꾸 유부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지금 요즘 좀 돌더라고요. 예. 잘 있었어요? 잘 있지 못했어요. 과외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과외해 줄까요? 힘쓰지 마요. 어떻습니까? 대사는 괜찮아요? 도현이 대사가 있었는데 원래 그걸 못했나? 괜찮아? 어? 한 번 더 여기 살짝만. 형 이번에 키스하시죠. 오케이 내가 할게. 형이 하셔야 돼요 근데. 오케이. 들어만 아시죠 형. 들어오세요. 집중해.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잘 있었어요? 잘 있지 못했어요. 과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짜 저짝으로 제가 망나니가 되어줄게요. 네, 고맙다. 살짝 갔는데? 나 살짝 봤어? 아니야. 살짝 닿지 않았어요? 사진 한 번만 같이 이렇게. 네.
존 씨가 이제 배우 활동한지도 올해 7년 차가 됐다고. 아. 원래 꿈이 배우였습니까? 아니요, 저는 원래 농구 선수를 하고 싶었어. 아 그래요? 네, 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저 농구 선수로 고양시 대표로 대회도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고양시 대표로 중학생 때 이제 했었고. 아. 근데 저보다 친구들이 잘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랑 지금까지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랍스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그 저희 팀 이름이 랍스타예요. 왜 랍스타로 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냥 슈퍼스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스타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랍스타 어떠냐 해가지고 항상 사진 찍을 때 이런 거 찍습니다. 아 그래 랍스타. 아. 항상 다 끝나고 야 사진을 찍자 고생했다. 자 둘 셋 포지션이 어떻게 해요? 저는 포인트 가드. 아 포인트 가드 넣는 거 드리블 제가 포인트 가드면은 야 이거 아 인기 되게 많았을 것 같아 도현 씨가 여기 포인트 가드 농구 잘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이거 음료수 같은 거 좀 받아봤을 것 같은데 옛날 고등학생 때 이제 아 무조건 맞죠 고등학생 때 그냥 잠깐 그냥 잠깐이 아니라 한 번 받았어요 한 번 그죠 이거 주죠 편지하고 해가지고 예 예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 그때 번호를 써주셔가지고 그때 그렇죠. 그 선배님은 그런데 저는 이제 연애를 그 당시에 뭐 한 번도 안 해본 상황이었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연락을 해라 연락해야지 이거 어떻게 내 눈이네 지금 내 눈하고 똑같아 친구 눈이 네, 그래서 해야지. 뭐 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그냥 이제 거의 등 떠밀려서 이제 연락을 했었고 네. 영화도 보고 근데 교제는 시작이 안 됐었어요. 영화까지 같이 봤는데 저도 그렇게 왜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만나보니까 매력이 없었던 걸 거예요. 아, 아 좋겠다. 준 적 있어요? 연락처를 누가? 달래지 않았는데? 누가 저한테 연락처 이게 태어나면서 다 정해지는 것 같아요. 연락처를 연락처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이 조셉. 네네. 아이 너무 그렇게까지 가면은 우리가 좀 씁쓸하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연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네. 농구 쪽으로 쭉 왜 가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옛날에 이제 야구를 잠깐 하셨었어가지고 아들도 이제 그쪽 길로 가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될지 하면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영화 해바라기에 꽂혀가지고 아 해바라기 하필 해바라기 아 명대사가 많이 나 알죠 너무 좋잖아요 에이, 우리 그 또 봐야 되는 그 필독 영화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해바라기가 들어갔어요 맞아요 네. 대사 많이 따라 하셨습니까? 네. 많이 따라했죠 어떤 대사를 가장 그 우리가 다 같이 따라 그렇죠. 한번만 해줘요 도현 씨 꼭 그렇게 다 가져가요 막 여기 살짝 한석규 선배님 계시죠? 아 근데 약간 김세원 씨 느낌도 있어요. 비슷해. 있어. 레오 씨 느낌이 있어. 왜냐? 가져가야만. 소개해야! 이거 이제 남자분들이랑 뭐 다 하죠.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께서도 제가 이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거는 10대 때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것뿐이다.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엄마를 설득을 한 거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때 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시면서 이제 저를 학원을 이제 보내주셨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후수수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불합격이었어요. 네, 1차조차도 붙은 학교가 없었어서. 근데 이제 저는 또 너무 하고 싶으니까 재수까지만 하겠다. 이제 알바를 하면서 재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진학을. 아 그래서 진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대 연극. 네, 중대 연극영화과를. 연극영화과를. 그 당시에 좀 장기자랑 같은 것도 많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저쪽에 보니까 되게 설쳤네요. 맞아요. 운동으로 설쳐. 예? 그러니까 많이 설쳤네. 예? 네, 까불대고 그런 걸 좋아해요. 제가 원래 본명이 동현인데 깝치는 동현이라고 해서 그래서 별명이 깝동이었어요. 아 예전에? 네, 예전에. 아. 야 깝동 밥 먹자. 그 깝동. 아니 이게 저 이 당시에 테크토닉 주셨어요. 아 한번 살짝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 살짝만 보여줘요. 뭐지? 큰일 났네. 에브리바디 맞아 이 노래예요. 이거예요. 맞아 이 노래예요.
잘한다. 오. 그냥 이런. 오. 아, 뭐 이런 느낌. 오. 아, 저기 도현이가.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어, 어, 둘이. 둘, 둘. 이런 느낌. 맞아. 오. 아, 기억나네. 그 당시 이거 나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행이었어요. 그때. 유행이었어요. 테크토닉이. 예, 예. 그래서 그때 저기 런닝맨 나서 클럽 춤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흥의 겨운 춤이요. 아, 흥의 겨운 춤. 그때 뭐 췄지 그때? 근데 그건 춤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예. 그냥. 뭐지? 예. 흥의 겨운, 흥의 겨운 춤. 흥의 겨운 춤. 야, 이건 춤이었고. 예. 그거는 그냥. 예. 어,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그냥 이렇게 그냥 아 좋다 흥에 흥에 그냥 어, 춤이 아니에요 네. 그냥 아 아까워 아 내 안에 흥 그냥 아 근데 더글로리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아 아. 안 그랬으면 간간이 나오거든 근데 지금 이제 사실 힘들죠 힘들지 네. 네? 춤은 오늘 마지막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이야 앉아요 앉아요 아 우리 입장에서 이제 도현 씨가 아깝지 피해를. 우리 예능 쪽 입장에서는 아. 아까워 돈 이제 또 뺏겼으니까 불러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맨날 좋다. 우리만 남는 거야, 자기야. 이런 할게. 좋은 인재들은 금방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늘 우리나 있는 거야, 우리만. 네. 아유, 아, 근데 잘한다. 이게 이제 그 이도현이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작품이 이제 호텔 델루나였습니다. 네. 누나는 항상 되게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줘서 그리고 누나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마음가짐을 한 부에 한 씬만 네가 이렇게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작품에 임해라. 그래야 좀 마음을 내려놔야 이제 더 자연스럽게 연기도 잘할 수 있고 조금은 네가 편안한 현장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해줬었던 게 있어서 네, 되게 고맙습니다, 누나한테. 이때 이제 지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거만해보이면 뺨을 때려달라고 그랬다고. 네, 친구들한테 이제 그랬었는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때리니까.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맞고 왜 거만해졌어? 이거는 좋은 빌미예요. 네. 맞아요.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이건 뭐 좋은 네. 빌미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걸 좀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우리 그 많은 분들이 도현 씨의 필모 중 드라마 5월의 청춘을 인생작으로 또 꼽는다고 해요. 감사하죠. 우리나라의 그 역사 실제 역사를 다룬 이야기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예, 조금이라도 제가 그 당시를 사셨던 분들과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 민폐가 되면 안 되겠다. 너무 신뢰되는 연기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매 테이크마다 매 씬마다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랑 네, 감독님이랑 내가 정말 최우수적인 연기를 한 건가라는 의심도 되게 많이 들었고 좀 과분한 상이었죠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좀 그 동생분 얘기를 하면서 좀 울컥하는 모습을 좀 보이셨는데 그쵸 아무래도 네. 제 동생을 생각하면 울컥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동생이 이제 친구가 없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케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많이 이제 친구가 돼줘야 되는데 촬영이라는 뭐 핑계라면 핑계? 그래서 이번에 촬영 끝나면 좀 오래 좀 같이 좀 놀아주려고요. 동생이 되게 순수하고 거짓말을 아예 못하는 그런 아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아이랑 있으면 허물이 그냥 다 벗겨진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네, 뭔가 거짓말도 없어지고 저도 그 아이한테는 모든 게 다 솔직하게 이야기가 나가고 제 동생은 정말 귀엽고 고집 세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치만 거짓말을 못하는 굉장히 순수한 아이입니다.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알바를 했습니까? 알바는 고등학생 때 했는데요. 그 신문 배달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하셨었어 가지고 같이 이제 엄마랑 분배해서 그때 이제 도와드렸던.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신문 배달을 조금 이렇게 네, 같이 하시고 같이 이제 했었어요. 야, 그 이제 저도 신문을 늘 보니까 아침이면은 이제 집 앞에 신문이 와 있지만 그 배달하시려면 새벽 한 3시 그죠? 네, 그게 시간대에 따라 네, 좀 다르긴 얼마나 하지만 얼마나 많은 동을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때 어머니가 항상 1시에 나가셔서 신문 배달을 하시고 아침에 들어와서 8시에 들어오셔서 씻고 식당을 가셔서 식당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한 시간 정도 자다가 이제 아이를 보는 일을 하러 또 나가시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일을 하셨었어요. 어, 하루에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주무시는 시간이 해봤자 뭐 한 4시간? 그 당시에 그때 그래서 좀 많이 좀 죄송했죠. 좀 죄송하죠.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야, 가족들을 위해 집을 또 해드렸어요. 예, 집 작년에 이제 야. 20년을 한 집에서 살았었는데 아이고. 그 집을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네. 아, 이게 저기 어머님이 그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쵸, 엄마가 아우 그렇게 해맑은 얼굴 처음 봤고 그렇게 얼굴도 처음 봤고 아직 전세고. 어땠어요? 그래도 새로 이사간 집에서 이렇게 하루 이제 첫날밤. 아, 좀 이상했어요. 갑자기 넓어지니까. 원래 되게 좁은 집이었는데 갑자기 넓어져서 공간도 되게 휑하고 근데 이제 창문이 커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창문이 커지고 환기가 너무 잘 돼서 엄마가 힘들어하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얼굴이 좀 폈어요. 주름이 또 없어지시고. 아, 그 집에서 테크토닉 파티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밖에서 이상하게 보겠다. 진짜 어, 얼마나 맞겠지? 기분 좋아. 태그토닉 한번 했었어요. 엄마 지금 입금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입금 됐어 됐어. 우리 이사해. 이사해요. 축하드려요. 엄마랑 아빠랑 항상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항상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체감도 좋고 환기도 잘 되고 집도 넓은 집을 가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래요. 야, 어머니가 되게 밝아지셨다. 뭐 아버지도 되게 밝아지셨다. 그게 티가 나나 봐요. 그런 데에서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한때 목표가 가족 중에 나만 일하는 거였다고요. 네, 그게 목표였는데 왜냐면 이제는 내가 엄마 내 생활비로 생활을 하셔도 충분하다. 이사도 시켜드렸고 집에 있는 빚도 다 갚았는데 근데 이제 그만두시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취미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어머니, 아버지 제 동생 자주 못 찾아뵈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네, 죄송하고 이제 제 걱정을 그만하시고 본인들 몸 걱정하시고 건강 걱정하시면서 좀 행복하게 남은 인생들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동생 너도 이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형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달콤한 복수 앞에선 영광의 이 남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 화양연화를 맞이하고 있는 배우 정성희 씨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고2가 되는 딸내미의 학부형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내가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세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늘 원수를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어떡해? 너 지옥행이. 파이팅 강현진! 멋지다 현진아! 도영이의 한 줄은 나이스한 개X였어요. 전 이런 거 마실 줄도 모르고 정말 괜찮습니다, 대리. 그럼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만 원짜리 와인을 한 병 사요. 그 만 원짜리 와인을 먼저 마시고 그걸 마셔요. 그럼 맛있게 줘야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성일입니다. 아, 뭐 지금 뭐 글로리로 뭐 지금 뭐, 아, 뭐 난리예요. 가족분들도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하시죠. 네. 어머니는 지금 난리 나셨고요. 아니, 저는 뭐 글로리에 출연도 안 했는데 계속 저한테. 네네. 아니, 하루에 정말. 두 개씩. 아니, 알겠다고. 내가 나중에 알겠다고. 야, 이미 보냈다고, 딴 사람이. 예, 그 정도로. 예. 저 안경복감 보내. 네네네. 제가 안경복감. 안경복감.
아, 그 아까도 조세 배우 그 얘기했는데 더글로리를 보면서 몰입이 네. 잠깐 살짝 깨진다고.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하도영 사장님이 들어오는데 재석이 형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네. 요즘에는 형이 안경을 벗는 게 아니라 정성인 씨 얼굴에 안경을 그리시는 분들도 네, 저도 그거 봤어요. 네, 보시죠. 네, 봤어요. 그분 덕에 제가 여기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더글로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된 작품인지. 사실은 제가 얘기는 들었었어요. 김은숙 작가님 작품이 들어갈 것 같으니 스케줄을 좀 비워놔라. 그래서 스케줄을 계속 비웠었죠. 아 그래요? 보통 김은숙 작가님 작품 하면 얼마 정도를 좀 비워야 돼요? 우리 이현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 같이 하려면 한 2주 비면 되거든요. 우리 예능 쪽은 들어간다면은 한 2주 정도 비우면 되잖아요. 2주 정도 비우면 네. 바로 투입이 가능해요. 네. 은숙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비워야 돼요? 거의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렸는데 복수극 그리고 송혜교 씨가 출연한다. 이제 그 정도군요. 네, 그리고 안기로 감독님이 연출을 하신다. 하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디션을 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캐스팅이 되신 거예요? 추후에 안 얘긴데 김은숙 작가님께서 비밀의 숲 2를 보시고 차 두고 들어가. 회장님 내가 모셔. 아예 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써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셨구나. 네. 김은숙 작가님과의 첫 만남은 좀 어땠습니까? 불편했죠. 편하다면 거짓말이죠. 맞아요. 사실 편하다면 거짓말이죠. 늘상 우리 새로 만나는 제작진과의 만남은 불편해요. 아 그럼요. 첫 만남에서 그래서 좀 오고 간 얘기가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저는 안 믿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가서 리딩을 했는데 조금 뭔가 제가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한 탓인지 작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막 너무 크게 와닿았던 거죠. 뭐라 그러셨는데요? 그냥 뭐 그건 조금 더 차갑게 읽어줘. 막 그 부분은 이렇게 해줘. 그냥 디렉션을 주신 건데 집에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매니저한테. 야, 나 이거 왠지 잘릴 것 같다. 바뀌더라도 뭐 상심하지 말자 했는데 작가님이 나중에 따로 그런 얘기 뭘 하셨어요? 근데 그냥 이 배역에 어울릴 만한 배우를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냐라고 했더니 이제 처음부터 너였다고. 이게 그 김은숙 작가님도 기원 씨를 보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래요. 순진한 남자 등도 치고 울리기도 하고 뿌리가 좋았나 모르겠네요. 기원 씨를 찍기 전에 제작진에 뭔가 지침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그 안기로 감독님이랑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양조위 같은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사보다는 뭔가 느낌과 눈빛으로 좀 더 표현하는. 그 기원 씬이 실제 양조위 씨의 영화 그 장면도 약간 좀 화양연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양조위 씨와 그 여배우가 딱 그 지나가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있는데 네. 좁은 골목에서 네. 그때 그 양조위 씨도 이제 정장 딱 맞아 입고 맞아 머리 딱 넘기고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한양으로 불리고 계시잖아요. 느낌이 약간 조이형 느낌 있어요. 있어요. 양조이형 느낌 있어요. 비슷하시더라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살짝 재연을 했잖아요. 네, 아직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아직 저희가 그 기원에 가서 재연을 좀 했어요. 네, 기원에 가서 그 장면을 네. 유도영 씨. 유도영, 제가 유도영 하고 누구 사람이? 아 누구시지? 이게 머리가 짧아서. 와 얼굴 너무 큰데. 남자죠? 아니요. 실례되는 얘기는 하시네요. 송혜교 씨와의 케미가 이제 사약이라는 반응. 예. 이거 사 먹는 거예요? 나한테 딴 돈으로? 드실래요? 혹시 다른 도박도 좋아해요? 인생을 다 걸었던 적이 있긴 하죠. 이겼어요? 이기려고요. 송혜교 씨하고의 그 호흡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글로리 1편 딱 보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보냈어요? 야, 너 미쳤다 그랬어요.
너무 잘하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도 너무 그냥 멋있는 친구예요. 너무 털털하고 네. 다들 연기를 정말 잘하셨지만 또 임지훈 씨가 뭐 또 정말 진짜 제대로 역을 맡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앞으로 주둥이 조심하고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네. 정말 제가 촬영하면서도 좀 진짜 넌 진짜 못됐다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촬영이 슛이 끝나면 컷하면 야 진짜 너무 화가 난다. 많이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파트 2가 이제 3월인가 이제 나오죠 그게? 네 3월 달에 나오는. 그죠 그죠. 살짝 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파도 형이 제일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게 파트 2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나락으로 떨어져요? 제일 많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같긴 해요. 일단 내용은 다 아시죠? 예, 아는데 다 찍었죠 지금. 근데 사물을 알면 어떻게 나와 지금. 워낙 개인을 해서 본인 거 외에는 본인 거 외에는 혹시라도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알았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파트 2가 더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진짜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치다르니까 내용을 다 아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와 저도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네. 그 배우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연기는? 사실 제가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겠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좀 급급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좀 늦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네. 먼 곳에 요양을 가 계셨고 긴 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좀 자유 영혼이셔서 이렇게 집에 안 계시다 보니 고3 올라갈 때 이제 어머니가 몸이 좀 나으셔서 이제 저희를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상황에서 오신 거죠.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대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냐. 막상 저는 대학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고 공부를 한 것도 없고 근데 누나가 그러면 실기를 위주로 하는 것들을 찾아보자 예체능 중에 야 그러면 방송연예과라는 게 있다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연기학원을 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갔다가 연기를 진짜 좋아하게 된 건 대학교 때 이제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네. 나의 그 청소년기는 어떻습니까? 좀 생각해봤을 때 좀 방황기였나요? 아니면은 물론 방황기도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너무 어린 나이에 누나가 이제 저한테는 거의 부모님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친할머니가 계셨는데 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게 되셔서 그 당시에 누나도 초등학생이었고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할머니를 요양하다 보니까 이제 대소변을 저희가 받아야 됐고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좀 좁은 집이었어요. 근데 좁은 집에 이제 할머니랑 셋이 살다가 할머니가 제가 6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시고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누나가 이제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키웠죠. 불과 두 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누나가 이제 저를 키웠죠. 놀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놀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보도블럭이 삐뚤빼뚤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누나가 학교 끝나고 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네, 먹을 게 없어서 그 물이 그 모래가 가라앉기까지 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뭐 얻어 먹어도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눈치 보이잖아. 그래서 그 물을 먹었 그걸로 이제 배 채운 적도 있죠. 그 누나가 알았어요? 그 운동이에 고여 있는 물로 물 먹었다. 알죠. 누나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미친놈 아니냐. 왜 먹자. 나 올 때까지 좀 기다리지. 누나가 뭐 그런 걸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뭔가 맛있는 네. 밀가루 반죽해서 계란 하나 풀어서 빵. 아 근데 누나도 초등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 그럼 누나가 참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일찍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남매가 철이 들 수밖에 없는 철이 안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상황이었던 거죠. 예. 누나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저도 어렸지만
이게 또 수입적인 부분이 다른 걸로 또 이렇게 채워야 될 만큼 네. 시장상이 좀 호락호락하지는 않잖아요. 늘 작품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같이 했어야 되는 거고. 아르바이트도 좀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했죠. 저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빌딩 청소도 해봤고. 빌딩 청소 해보셨어요? 네. 화장실, 계단, 껌뛰고 발레 파킹, 대리 운전, 그리고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 하고. 진짜 많이 하셨네. 아니 연기를 좀 이제 내가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다. 이게 좀 이제는 그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시기도 혹시 없었습니까? 많았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누나한테 이제 또 손을 벌렸죠. 누나 너무 추워서 그랬는데 동대문 가서 잠바 하나만 사달라. 누나가 알았다 가자 해서 갔는데 저는 너무 신나했었죠. 뭐 사지? 뭐 사지? 이게 이쁜데? 이게 이쁜데? 결국은 샀죠. 제가 원하는 걸 사서 집에 가는데 누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연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나는 사실 네가 연기 잘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네가 지금 붙들고만 있는 것 같고 나는 네가 너무 한심해 보였다 그러는 거야. 아까 누나도 뭐니 잠바 사주시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냥 누나 말을 듣고 별 얘기 안 하셨어요? 저는 누나한테 찍소는 못해요. 네. 나 같으면 가져가, 나. 편의 가져가라. 그러게 너무 추웠어요. 사주고 내가 누나 뭐 사준 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 주변에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 가면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 제 또래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막 사는 모습으로 누나 눈에 보였는데 너는 정작 그 사람들 속에서 옷만 고르고 있는 네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그때 좀 또 깨달았죠. 내가 지금 누나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일을 하는 게 맞나?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또 일단 우리 누나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 라고 해서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진짜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화제가 됐잖아요. 8주간 혼자서 몸을 만들어가지고 독학으로 8주간 아니 이게 8주 동안 복근이 진짜 이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던 시기였고 근데 독립영화가 처음으로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역할이 닌자 어쌔신처럼 몸이 착착을 내주고 그런 킬러 역할이다 할 수 있겠냐 너무 절실하니까 어떻게든 하겠다 했는데 사실 PT 받을 돈이 없을 때여서 그랬어요.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8주간에 여기라는 책을 사게 됐죠. 8주간에 이 책이야. 그래서 저는 뭘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단도 거기서 하라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식단을 골랐고 집 앞에 3개월짜리 3개월에 10만 원 그 헬스장 가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책 보면서 운동을 하신 거예요, 진짜? 네. 이야,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때는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공연을 막 하루에 2회, 3회 했던 시기였고 그래도 이게 사실은 8주 만에 이렇게 복근을, 식스팩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건 너무 절실했어요, 저는 그 독립. 근데 문제는 촬영을 두 번 하고 그 독립영화가 엎어졌어요. 그래서 복근 남고 다 없어졌네. 그래도 뭐 이걸 얻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도 약간 글로리 때문에 또 다이어트를 하긴 했었어요. 감독님이 좀 더 예민하고 날카로웠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근데 이번에는 사무실에 도움을 받아서 PT도 좀 받으시고 저때처럼 못하겠더라고.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렇죠. 네. 근데 결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7년 정도. 그러셨군요. 아내분은 어디서 만났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대 초반에 친구의 친구로 만났다가 이 친구는 유학을 갔었어요, 미국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을 하는 친구라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세요? 네, 그래서 PC방에 메일을 확인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그 친구가 이제 뜬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잘 지내냐 하고 편지를 보냈죠. 그러고 한참 또 관심 없다가 나중에 또 메일 확인하러 갔다가 편지가 와 있길래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됐어요. 접속이네, 접속. 접속이네. 멀리서 그냥 사귀자 이렇게. 안 만나고요? 근데 말을 서로가 이제 힘든 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3년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 친구는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근데 그동안 사귄 거예요? 그냥 메일로만? 네.
와 진짜 아, 메일이 아니라 통화를 했죠. 아 저 전화. 이거 진짜 사이버러버 아니에요? 아, 사이버러버죠. 일렉트로닉 연애를 3년 동안 계속 전화로 뭐 예를 들면 이메일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만 소통을 하다가 직접 대면하면 3년을 사귀었는데도 엄청 어색하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어색한 것보다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좀 설레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그래서 바로 키스를. 아유 아니요. 아유 뭐하시는 거예요? 공항에서. 아니 3년을 만난. 아 죄송합니다. 아니 성희 씨 죄송. 아니 3년을 만난. 아니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 야 3년 만이네. 아니 너무 그 정도 인사는 나누고. 아니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또 이 친구랑 계속 만나다가 헤어졌었어요. 어쨌든 뭐 그 사이버 3년에 만나서 얼마 만에 헤어지세요? 아, 만나서 사이버 3년에 만나서? 만나서 3년 아 만나서 아~ 3년 아 사이버 3년 만나서 3년 잠시 이별 네 7년 8년을 떨어져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7, 8년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저희 엄마랑 어쩌다가 연락이 돼서 둘이 펜팔을 한 거예요. 진짜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몸이 편찮으셔서 서울에 이제 수술 때문에 올라오셨는데 저랑 누나랑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와이프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해준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아유 네. 참 정말. 병원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만나서 한 3개월 만에. 야 그렇게 헤어진 지 7, 8년 됐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한. 와 그걸 거의 야. 사이버 3년, 실제 3년, 7년 정도 헤어지고 다시 3개월 결혼 7년. 대단하다. 와.